사업은 말이죠.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사업이에요.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. 내가 한마디 한마디, 내가 행동 하나하나가 저 사람한테 조금 도움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. 말 한마디를 해도 저 사람한테 도움되는 말을 해야 된다. 이런 거.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은 쓸데없는 말을 한다든지 입을 꾹 다물고 있어버리면 저 사람한테 에너지가 안 가요. 내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하면 이 친절한 이 말의 에너지 안에서 내 영혼에서 내 보내는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. 말 한마디를 잘하면, 내가 식당에 가서 말 한마디를 잘해서 행동을 잘하면 오늘 기분이 여기서부터 바뀌어요, 이 사람이. 그래서 밥을 먹고 힘차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밥 먹고 내가 육신에도 필요한 걸 찾았지만 말 한마디에서 에너지도 얻어가 가거든요. 그러면 이 자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. 우리 이 몸은요, 몸과 영혼은 센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모든 게 센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, 센서. 몸도 물질로 만드는 센서고 우리 영혼도 비물질 센서예요. 모든 기운을 주고 받으며 산다, 이 말이죠. 그러게 이제 우리가 깨끗한 기운을 내보내면 인연들이 깨끗한 기운을 받아서 깨끗한 기운에 가고 싶은 거예요. 이래서 인연들이 자꾸 불어나고 여기 불어나는 만큼 다른 데서 보니 여기가 달라 보여요. 길 가다가도 봐도 눈이 일로 와, 이렇게. 길 가다가 간 백지 일로 와. 이게 잘 보이는 거라. 안에서 그런 기운을 풍기고 있으면 밖에서 이 건물 밖에는 안 보일 것 같지만 이 건물로 여기 센서니까 일로 돌아온다. 이게 보여. 저 이때까지 다리도 안 보이던 게 왜 저 인자 보이지? 언제 체리했어요? 이칸데 이와가. 이때까지 못 보고 지나갔다 그러거든. 근데 우리가 노력에 하에서 밖에서 보이고 일로 들어와요. 그렇게 또 우리가 잘 대하고 하니까 이제 사람이 자꾸 불어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인연이 많이 오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인연한테서 다 가져온다. 잘 대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될 때 되면 이분들이 먼저 우리를 성장할 걸 다 알키주러도 오고 이끌어주러도 오고 그때부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성장해야 될 만큼 노력한 게 있다면 성장시켜줄 사람도 다 와요, 인연으로. 이게 자연이 인연법으로 해서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소리예요. 뭐 아까 저기 우리 스승님한테 묻듯이 나라가 지금 이 꼬라지가 이 나라가 그 꼬라지가 되도록 만들었으니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사회를 흔들고 이래갖고 이걸 봐라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주듯이 요 가게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요 안에서 누가 싸웠다. 싸워가지고 기분이 꼬라움해 지금. 그런데 손님이 왔어. 손님 앞에 갖고 아이고 손님 예, 이렇게요. 그러면 꼬름꼬름꼬름 냄새 나요. 나요? 그 냄새 코로 나는 게 아니고 센서가 기분으로 난다니까 이게. 뭔가가 웃는데 부자연스럽고 웃는데 기운이 그게 아닌 거예요. 웃으려면 진짜로 웃으면서 상대를 대하는 웃음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만들어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. 이거는 기분이 좀 묘해요. 내 쫓는 거예요. 이 센서라고 내가 했어요. 우리 상태가 어떻는지는 손님이 제일 먼저 알아. 그리고 중국집에 저 부인하고 싸웠잖아요. 싸우고 나서 뭐 아 예 손님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하고 뭐 내놓잖아요 웃으면서. 싸운 거 다 몸으로 느껴져요 이거. 음식에도 다 들어가고 이거 먹어도 다 맛이 나와요. 이 에너지라는 게 참 묘하거든 이게. 왜? 내가 이 밥을 해도 내 영혼하고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. 그럼 기분 나쁜 거는 영혼이 가지고 있지 육신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기분 나쁜 이 에너지가 육신을 통해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영혼의 기분이 나쁜 건 영혼이 나쁘지 육신이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영혼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
밖으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진다. 이렇게 여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재밌고 즐겁고 막 이래 의논 잘 되고 이렇게만 해 하면 한 3년을 냈는데 내가 돈을 하나도 안 챙기는 것 같아. 근데 니한테 챙기는 게 사람이 생겨요. 나도 모르게 챙겨진 게 내 주위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아. 내가 1년 잠들어 이렇게 갖고 열심히 가 돈을 받아 갖고 셀을 모았어. 모았으면 한 달에 네가 아무리 1년에 모아도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더 모으겠어? 1년에?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인자 일 시작하고 내가 이게 영업을 하더라도 종업원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여기 한 3년 실컷 해봐도 한 5,6천만 원 모을까 말까요? 지금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 짜져가 있거든. 이것저것 내가 다 쓰고 하면은 한 3,000만 원 뭐 왔다 갔다 뭐 아무리 내가 뭐 노랭이 짓을 하면 모아도 그리밖에 안 돼요. 이러면 내가 3년 동안 아주 즐겁게 지내고 모으려고 신경 쓰는 그 에너지를 온 인연들한테 우리가 같이 나누어요. 이 사람의 신용이 3,000만 원치만 되겠어요? 5,000만 원치만 되겠어요? 3년 동안 사람이 하는 행동 이것이 누구한테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. 이 사람하고 같이 뭘 하고 싶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. 이거는 3억짜리를 차릴지 5억짜리를 차릴지 내하고 이런 사람이 온단 말이죠. 이 신용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. 당신하고 한다면 무엇을 내가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사람이 온다면 내가 그 몇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. 몇천만 원하고 네 뭐 할 건데. 우리 수익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. 수익은 사람이 수익이지 돈이 수익이 아니야. 돈은 경비로 쓰라고 오는 거예요. 경비로 잘 쓰라고 주는 거지. 이걸 재산하라고 주는 돈은 누구한테 아직 준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이걸 차곡차곡 모아놓은 사람은 결국은 지금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공부가 안 돼갖고 이 돈 있다고 함부로 움직였다가 뺏겨버려요. 투자한다고 뺏겨버려요. 누구하고 거래한다고 빌려주고 뺏겨버리고 그래도 기분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받을라 하다가 또 이래 경비 날라가고 뭐 이렇게 가면 계속 꼬여요. 왜? 내가 배운 질량이 모자라갖고 내가 가져 놀리게 돼 있고 가져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분산되게 돼가 있고 내한테 남아나는 게 없게 돼 있어요. 앞으로 이 작업이 지금 벌어졌어요. 실력 없으면 내 걸 챙기지 못한다. 니한테 준 것을 그 좋은 보물을 다 놓치게 된다. 실력이 없으면 내한테 준 사람을 놓친다라는 건 네 실력이 없어 놓치는 거예요.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재산에 가치가 있는지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.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다시 인연된다라는 거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. 다시 사람이 다 헤어지는 판에 다시 인연을 만들어준다라는 건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. 요런 게 영업장에는 이 사회에 우리가 접근하러 나오는 것이지 여기는 돈 벌러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는 지금부터 고생 엄청나게 해야 되고 결국은 또 새로 다시 해야 되고 왜? 돈 벌려고 나오면 사회는 안 되는 거예요. 사회는 사회를 배우러 나오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가를 찾고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을 하러 나오면 배우러 나와도 경제 걱정은 안 하게 해주고 사회를 이해하는 일을 하면 너는 네가 필요한 경제가 일로 다 들어와요. 이 지역에 왔으면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여기가 필요하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 그래야 지역사회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. 여기 와서 너무 지역에 와서 돈 벌려고 들어와서 그러면 너는 쫓기나야 돼. 결국은 쫓기나. 이걸 갖다 내놓고 어디 떠나야 되는. 쫓기난다고 왜? 이 지역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이 지역에 도움되게끔 빛나게 못하면 내가 여기서 가야 되는.
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에 나가서 뭐를 해도 애국에서 그 애국의 그 지역에 발전 있는 그러한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내가 그쪽에서 떠나야 되는 일이 생겨요. 똑같은 거죠. 이런 것들은 우리 앞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니까 우리 정법 가족들은 이런 걸 공부하면서 가니까 그렇게 어려워지지는 않고 갈수록 발전하고 갈수록 발전해서 지금은 손님이 작다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계산을 대지 마라. 손님은 정확하게 너희들이 갖추어진 만큼 보내줄 테니까. 우리가 음식도 아직까지 덜 갖췄다, 손님 대할 준비가 좀 덜 됐다, 그럼 너 갖출 시간을 주는 거지. 손님은 조금만 줘요. 그럼 조금 주는 거 거기에다가 내가 바르게 아는 걸 가지고 잘 이렇게 대하면서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 손님이 차츰 붉게 해주거든요. 왜? 손님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만큼 보내줘야지. 나 자신은 안 갖춰줬는데 손님 많이 보내보면 여기 망해야 돼요, 좀 있으면. 그러니까 요런 것들, 그렇게 이제는 우리 인연을 만난 사람들하고 얼마나 아주 재밌게 잘 지내는 그런 걸 찾아. 찾고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다. 그리고 이 사회 공부를 하러 나왔다. 다시 전에 뭐 내가 뭐 레스토랑을 갔다가 뭐 15년을 해서 그거 다 내 삐리고 새로 해. 레스토랑을 냈지 너는 손님을 대하는 거는 아니야. 거기 손님을 대하는 공부를 새로 하라. 여기서부터 시작이야. 우리 국민 누구든지 마찬가지. 그러면 절대로 이거 안 무너져. 안 어렵게 안 해. 내가 인연들이 만나시면 인연들을 우리 일하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인연 만나시면 의논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뜻맞게끔만 만들어진 것만 해. 그럼 되는. 그게 나는 뭐 싫다. 그러면 딱 거기서 딱 떠나면 돼. 절대 불평하지 마라. 불평하면 네가 그때서부터 이게 꼬이게 만드는 것도 네 책임이고 전부 다 휘뜩와갖고 전부 다 헤어져요. 불평하지 마라. 불평할 일이 있으면 내가 떠나. 넌 깨끗한 거야. 내도 안 못되지. 내하고 맞는 사람 찾아서 또 떠나야 돼. 이해돼요?